마태복음은 유태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네 종류가 있는데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정면에 보신 면이 있고 옆면으로 보시는 면이 있고 윗면에서 보이는 게 있고 이 네 면이 있듯이 복음서도 마태가 쓰는 복음이 있고 마가가 보는 견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 매튜, 이 마태 셀이라고 하죠.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쓸 때는 유태인,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면 코시라는 게 있는데 이 모자 쓰는 사람, 그 다음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 정도 아느냐면은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유태인, 마태, 그 아람어로는 레이라고 하죠. 레인이죠. 레인.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변해서 마태, 마태라고 얘기되는 겁니다. 로마가 세계의 모든 중심이 됐을 때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모든 길을 로마로 한 것처럼 로마에서 로마어를 사용해가지고 헬라 제국을 통해가지고 마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천국 열쇠, 특별히 13절에서 20절 말씀이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로 19절만 읽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로니 내가 누굽니까?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느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열쇠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열쇠를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천국을 잇는 오직 그 길은 우리가 말하는 로드가 아니고 스트리트가 아니고 더 웨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했는데 오늘 특송해 주신 분들도 좁은 길, 좁은 물이라는 특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좁은 길이라는 거는 이 더 웨이, 길이 아니고 방법이죠.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라는 그 길, 더 웨이가 방법, 그 방법이 천국 가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모든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2단들이 나오고 3단들이 나오고 목사님의 은퇴 부분으로 사용된데 실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천국과 세상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길이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 언약 백성이란 말은 배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다의 세상에 살지만은 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차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원래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차별이라는 걸로 우리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데 하나님은 차별이라는 것이 없고 구별하는 겁니다. 레이족속을 구별하고 믿는 사람을 구별하고 한국 사람을 구별하고 구별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구별하는가? 딸하고 아들하고 구별하고 장남하고 차남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구별이라는 것을 알아서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구약에서부터 쭉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샘플로 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기록되어진 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27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건가. 제가 이제 십자가도 보면 교회마다 제가 보는데 이 십자가가 바닥에서부터 천장에까지 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그랬으면은 그 길이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카펫도 흑색깔로 하는 교회들은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흑색칼에다가 보혈 십자가를 그려놓고 천장까지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스위스 같은 데는 그게 표시가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 미닝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땅에 달아서부터 천장까지 이르는 것, 천국하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열쇠가 누구,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쇠를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키가. 그 홀이 있어가지고 구매가지고 이게 맞아야 되지 안 맞게 되면 안 들어가잖아요. 차도 마찬가지고 이 홀이 키가 맞아야 되는데 그 홀이 뭐냐 그러면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냐 아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이원론, 음양 이게 유교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좋고 나쁜 거, 하얀 거, 붉은 거 이결로만 이렇게 항상 인식이 돼서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조금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틀리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반 맞는 거지. 믿어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건 50%는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죽었잖아요. 다 죽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쉐마 들으라 할 때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듣는 세대는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본 1세대는 죽었어요. 우리가 이미 나서 뭐 1세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세대는 죽고 유일하게 낳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우리는 구약에서 그거를 보면서 역사서가 그 역사를 다 증명하는 게 대저선지자. 그게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키를 줬는데 이 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맞는 거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지성소, 우리는 항상 삼일체 하나님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는 그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이 조직 체계를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공부를 조금 많이 한 사람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프레임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마이애미를 간다고 했을 때는 방향 감각이 있어 갖고 가야 되지 GPS로 가다가 GPS가 고장 나면 못 가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제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은 가는데 그 천국 가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마태복음은 세리장인데 이 세리장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세금을 관리하는데 그냥 가서 끊는 게 아니고 무역이 심했던 부분에서 근무를 하면서 세금을 이런 세금 저런 세금 거둬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얼마겠다 이게 계산이 된 사람입니다.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가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미국의 세법을 알고 이 세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어스테이트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니까 각 주마다 물건을 갖고 되면 각 주마다 우이드 홀딩 세금을 하잖아요. 세금에 대해서. 제가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세금의 도사인 마태가 이 세금법을 이용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마태복음이에요. 거기에는 금전 얘기, 동전 얘기 모든 게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확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프레임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살리는 복음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건 무슨 살리는가 육신적 생명을 살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everlasting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건강하셔야 돼요. 지식이 건강하고 이 지식이 좋은 지식이어야 돼요. 남한테 사기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두말할 것 없죠. 그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맑은 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복음 천상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철궁 열쇠를 갖고 들어가는 방법이 복음서에 들어있는데 마태가 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줬다는 겁니다. 마태에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열쇠를 가졌으니까. 무전 열쇠도 뭐 10K 가진 사람도 있고 순골드 24K 간 사람도 있어요. 24K 가진 사람은 10K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왜냐? 강도가 다르니까. 맥기한 것이 다르고 순이 다르듯이 말씀도 정확하게 마태가 전하는 말씀을 알려면 유태인의 풍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레이가 하는 족속들 제사장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부분 구별되어야 하는 것. 이 제사장이 지금은 아무나 올라오는 여자도 올라오고 남자도 올라오고 동성애도 올라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레이기에 보게 된 모세오경이 중심인데 말씀이 그 말씀이 복음으로 변했는데 변질된 게 아닙니다. 금강석으로 긁어도 변질이 안 되는 것이 복음이고 율법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의 모든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감동하는 것 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펑션이 활동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여도 가야 될 길이 아닌데 가서 있었다. 이게 문제가 돼. 카바레 가서 있었다. 복음을 전하게 있었다 하지만 동기부여가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여가 있어야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재산 싸움하는데 왜 네 거가 있어야 되냐 하는 경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 죽은 시체, 돈은 송장이잖아요. 다 죽어서 송장인데 송장은 말이 없으니까 이 송장 갖고 싸우는 게 세상 법정이잖아요. 둘이 사이좋게 50년을 살았는데 이혼할 때 되면 본심들이 다 나오는 게 됩니다. 교회 장로님이 60년을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동기부여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자 하는 겁니다. 내가 발길을 어디를 가는데 동기부여가 어디가 돋나? 천국 열쇠를 저한테 허락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도 모임 화요 기도에 왔는데 내가 화요 기도에 왔을 때 내 욕심을 기도할 건가? 진실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 아니면 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할 건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한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못해서 못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건강을 못 지킨 것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허락하시고 전부 했어요. 천국 열쇠를 갖췄으면 그걸 빤닥빤닥하게 빚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봐줬으면 몸도 건강하게 하고 영혼도 굉장히 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육신, 성부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계속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보는 겁니다. 근데 그만 가면은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입술로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일날 한 주가 시작된 첫날을 교회를 향하게 되는 이유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됐다 갑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교회를 가는데 작업복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분한테 간대 세상에서 대통령 앞에 간대 작업복 입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예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지 않아요. 모든 모임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줌으로 많이 하는데 의복이 잠자다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요.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완전히 불피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저는 교회를 상당히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중심해서 성경을 포커스를
풀고 삼위일체를 떠나서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고 이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새 계약, 뉴 커버넌트. 이 뉴 커버넌트는 올 커버넌트가 나쁘단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 아니냐? 천국 열쇠를 같이 해서 남자가 원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허락하지 않죠.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해서 여자를 합쳐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가 남편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두 부부가 평생을 고민하며 자녀를 허락하고 또 자녀들의 아픈 부분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해서 교회에 가는 모든 부분을 보여줘야만 세상과 구별되고 본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자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오늘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열쇠가 맞는 곳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차 열쇠 가서 차 가서 열어야 되고 집에 오면 집에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열쇠를 가지고 술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목적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다윗을 가지고 인생 라이프 미션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김선우 목사님 오셔갖고 전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오늘 바꿔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왔는데 저와 여러분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다 떨어진 사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을 치고 대접을 하고 나팔을 부는 부분이 세종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일곱 개 교회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초청을 하고 훈련받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데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그럼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하면 CPA도 있고 번역 변호사도 있고 레이기 얘기했는데 레이기를 잘 가지고 제사법에 얘기해서 성소 지성소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헤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배가 바다에 떠 있어야 되만 배 역할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구별해야 되잖아요. 술 담배를 안 먹는 이유는 하나님 율법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시는 걸 보이지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 철두철미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관련 육적으로 건강해야 되지만 지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두말할 것이고 이게 먹는 방법이 레위기 11장에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냐 어떻게 먹어야 되냐 모든 방법이 다 써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시니까 항상 어디까지 있다는 걸 잘 관리하시니까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 지식도 아무것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JTN 보고 그것만 맞다고 믿는 사람이 80%예요. 다 거짓말했잖아요. 우리는 믿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본 사람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니까 전화가 그쪽으로만 펑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도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뭐를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왜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지. 공항에 내렸는데 이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는 거지. 목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이드로 간 사람이 많다는 거지. 저는 원래 커피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와와는 들려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고는 2절부터 디테일하게 나와요. 1장 2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기자잖아요. 질서가 없는 것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2절에 가라사대, 2절, 3절에 가라사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는 성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는 이라고 똑같은 겁니다. 왜? 여자한테 주는 펑션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남편을 잘 두고 가정을 잘 살피고 그래서 교회를 여성 명사를 쓰는 겁니다. 처치를. 그러니까 거기에 구별된 사람이 모여서 오는데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토라이즈를 해줬는데 결국은 들어가는 것은 right 홀로 들어가야 되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과연 포커스가 어디를 향했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측 좌측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가? 믿음은 구원, 안 믿음은 지옥 50%는 맞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언약으로 들어왔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데는 어렵다는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오늘 특송하셨는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가 많은 길이 아니고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길은 맞는 방법이야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대에 관계없습니다. 남자, 여자, 자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갑니다. 그거는 자기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 때문에 언제 그 교회 갔어요? 아들이 신앙에 앞서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아버지한테 주신 오토라이제이션을 잘 사용해야만 되는데 일은 않고 밤낮 놀러 다닌다. 이게 문제 있는 거지. 어머님은 자녀를 잘 보호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못 시켰다 그러면 어머님이 책임인 겁니다. 아버지는 모든 생활 전반을 허락하시고 엄마는 교육을 중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유태인들은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남자부터 올라가면 안 되지. 호주는 남자지. 우리 호족이 그렇잖아요. 부에 따라 입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안 바꾼 사람도 많고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부족하니까 하와를 갈비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하는 것이 있어야지 인컴이 적으니까 이렇게 내려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그 집안에 문제가 질서가 상당히 오래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자녀하는 문제. 오늘 천국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들어가는 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도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 장소를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열쇠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열쇠를 마태한테 얘기한 겁니다. 원래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한테 그러죠. 베드로, 피드로, 베드로. 이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고 신부가 결혼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앞뒤 좌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도로가 홀수로 끝나게 되면 남북을 자르는 그 철칙은 똑같아요. 그게 카운티 로드든지 스테이트 로드든지 페더럴 로드든지 관계가 없이 남북을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끝나는 숫자가 짝수면은 통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모든 도로가 저는 이제 운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길 이름에 항상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 프레임이 딱 미국에 전역이 전부 나눠 있는 겁니다. 조금 심하게 되면 그 에어리어를 나눠서 나온 게 집코드입니다. 여러분의 우편번호가 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가 0로 시작해서 9로 끝나잖아요. 통서가. 이게 동부냐 서부냐 우편번호만 알면 돼요. 자기 집주소하고 우편번호만 들어가면 그 우체국에 딱 들어갑니다. 다섯 자리인데 나머지 두 자는 우체국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 4 해가지고 캘리포니아는 9 있잖아요. 9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동부하고 서부하고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범죄하고도 관계있고 집 SS에 관계되어 있고 여러분의 보험하고도 관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는 겁니다. 족보를 좋아한 유태인에게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누굽니까?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을 끼게 되고 다윗을 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게 다윗을 사람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러서 생명으로 다 치르잖아요. 바세바 문제로.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동기부여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사람, 다윗 왕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유태인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God bless America 그냥 와갖고 총교들이 총을 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교회를 왔을 때 삶,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한 동기부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면 나머지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